오늘 훈련은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훈련에 앞서서 국민 의례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먼저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어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이성식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서 정부의 전염병 대응 체계를 한번 평가도 해주시고 또 안전한 우리 축산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요새 그 가축 관련 질병들이 얼마나 그 대규모로 발생하는지 또 수시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CPEX 훈련은 정말 의미가 깊고 또 특히 평택은 축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경기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훈련이 정말 뜻깊은 훈련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평택의 가축 질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피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됐는데 저로서는 아주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한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이 행사를 하고 그동안에 못했다가 오늘 경기도와 우리 평택 시와 함께 이 가상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염병, 농가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가분들이 힘들겠지만 이 훈련으로 인해서 예방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기가 되자는 말씀, 격려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수의사와 방역공무원 모두는 관내에서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차단 방역과 우리 주첩은 공동방재단을 통해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 소독 및 농가에 대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축산물 절대 반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모임을 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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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주체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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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축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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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입니다. 22-23년 동절기 경기도는 22년 11월 15일 용인 소재 농장에서 첫 발생 후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계량 환적장 운영, 종사자 관리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도 점검하고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한수 이남의 강원과 충북 임접 지역인 지속 발생 중으로 금년에도 11개국 107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이력 관리로 미임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4일 남양호 야생주류 분병에서 H5 항원이 검출되고 정밀 검사 결과 올해에도 감염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절기 이전 시에서 운영하는 거점 소독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평시 방역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 위험 요소를 미리 여기 구전 양계장인데요. 양계장이 총 3동 있는데 그중 한 동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했습니다. 방역대 설정 및 이동 제한 농가 현행화 등을 통해 발생에 사전 대비토록 합니다. 출동시킵니다. 훈련 상황임을 감안하여 방역사는 방역복을 사전에 착용하고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주변 도로 주변에 생석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역 신속하게
이 급수를 지원하고 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럼 적극적인 유관기관의 협조로 통제 초소가 빠르게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계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초속 방역 차량으로 소독이 불가능한 구역은 단축 위생 방역 기본 도구에 기본 방역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